목욕이 영어로 뭐죠? Bath. Take a bath. Bath. 그 bath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곳이자 BBC에서 2000년 된 공중 목욕탕의 원조라고 소개한 이 온천 시티. 자, 영국에서 유일하게 콸콸콸 내뿜는 자연 온천을 가진 휴양 도시. 198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까지 등록된 이 도시 바로 영국 남서부의 온천 시티 Bath입니다. 바스. 어, 도시 이름이요? 그렇습니다. 영국 발음으로 바스라고. 바스. 이곳은 2000년 된 공중 목욕탕 로만 바스가 있는 곳인데요. 아, 멋스럽다. 기존적인 그 매력이 있죠. 영화네, 영화. 로마가 영국을 정복한 지 얼마 안 된 1세기 초. 새로운 지배자들이 영국에서 유일하게 온천수가 콸콸 솟는 이곳에 몰려들면서 목욕탕들이 속속 들어섰는데요. 원주 기둥으로 둘러싸여 서유럽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로마 건축물로 꼽히고 있고요. 와. 1세기에 만들어진 사우나장부터 또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귀족들의 귀개까지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. 그 당시에도 목욕하면 귀 좀 흡연나와요. 흡연이죠. 예.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입욕이 금지되어 있어요. 그림이 떡이네. 대신 이 로만 바스 옆에 있는 서마땡 바스 스파로 바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. 자, 이곳은요, 바스 시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핫플레이스도 따로 있습니다. 바로 3층 옥상에 있는 루프탑 온천입니다. 요. 해질녘에 뜨뜻하게 천연 온천수에 몸을 담는 온천. 저렇게 고울저스한 바스 성당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눈 포강까지 하면서 마치 영국 귀족이 된 듯 호산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. 바스시에서 즐거운 바스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해피 바스 데이. 그야말로 목욕이라는 말의 어원이 됐던 거 같네요. 이곳이야말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조 아니겠습니까? 잊고 가시면 되겠어요. 야경 기가 막히네요. 멋있어요. 몸도 힐링이 되고 눈도 호강하고 좋네요. 어우, 저 세 분 여자분들끼리 오셨나 봐요.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예. 저런 세 분이 있는데 진짜 마음에 든다. 어.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. 어떻게요? 당신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. 아우, 느끼해. 그래서 여자들은 우리 스타일 따라 다른데. 솔직히 둘 다 최악 아닌가요? 아니,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했나?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? 아. Can I buy your drink? 이런 식으로. 아, 그런 식으로. 아, 다르네, 멘트가. 저 세 명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알까요?